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숏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제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여자 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 언밸런스한 느낌의 디자인 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속라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느낌의 레이어드를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부분은 좀 더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커트다 보니 디자인적인 느낌을 조금 많이 내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라인은 네이프 라인에서 형태감을 레이어드로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두 번째 라인. 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꼭 체크하시고요. 손의 판넬을 바꿔서 두상각도 그대로 직진하면서 레이어드를 굉장히 딥하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의 레이어드를 내다보면 어떤 부분을 내가 자르고 있는지를 의식하면서 자르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두상은 어떤 부위가 좀 더 나와 있고 어떤 부위는 좀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분이 글명이 있거든요. 이 선을 꼭 체크하시면서 잘라주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이어라인 쪽이나 레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언밸런스하면서도 되게 시원한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딥하게 지금 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인을 레이어를 내셨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크로스 체크를 한 번씩 해주세요. 구렛나루를 모두 다 파는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여성분들 굉장히 숏커트 많이 하더라고요. 제 고객님들도 보통 한 50%? 한 70%는 숏커트 느낌의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단발도 있으시지만 숏커트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숏커트를 감각적으로 잘 자르신 분들은 좀 고객님들이 꾸준한 것 같아요. 짧은 머리는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형태감이 정말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숏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손님 수가 계속 꾸준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속라인을 이렇게 레이어를 다 줘봤어요. 형태 거의 남자머리 수준으로 짧게 한번 잘라봤고요. 이제 앞머리 형태 연결하면서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는 그냥 형태감에 있어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 이어 라인에서만 삐져나온 부분 있죠? 그 부위만 정리하겠습니다. 뒤쪽 라인으로 한 번 더 디렉션에서 커팅. 그리고 손의 느낌으로 형태감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느낌 자체를 내가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겠다 싶은 정도의 형태를 주시면서 커팅하세요. 쇼트한 느낌의 형태가 나오셨다고 하면 이제 앞머리도 굉장히 짧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거의 아주 사선으로 저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디렉션. 반대쪽 잘랐을 때는 굉장히 레이어드를 많이 줬잖아요. 근데 신 사이드 부분은 좀 약간 두툼한 느낌, 좀 머리가 좀 더 살아 보이는 느낌의 형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층을 안 내고 속라인, 이어라인만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 영상에 이어라인 자르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전체적으로 커트를 디렉션을 해서 이렇게 자르시잖아요. 근데 이어라인에서 라인을 잡으셨다 그러면 손가락 한 판넬을 고정하신 다음에 쭉 디렉션한 느낌으로 잘라주시면 네이프라인이 되게 예쁜 느낌, 좀 매끄러운 느낌으로 커트가 진행될 수 있으세요. 이 라인도 층을 내지 않고 이어라인만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약간 덮는 느낌의 커트 느낌으로 뒷라인도 이어라인 첫 가이드에 맞춰서 그냥 다 0도 느낌으로 잡으시고 라인만 따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형태감을 어느 정도 잘랐고요. 이제 한번 말려본 다음에 디테일하게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커트 느낌을 다 했는데요. 이제 디테일하게 커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형태감을 다시 말린 다음에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위 디렉션에서 자르셨잖아요. 이 부위 자르신 다음에 이제 이 부위로 와서 라인 와서 좀 더 디렉션을 좀 더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태 좀 전에 사선으로 이렇게 당기신 느낌으로 그 라인 각도에서 그대로 엘리베이션 주면서 올라가면서 형태를 줘보겠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는 느낌으로만 형태 잡아주세요. 몸 위치를 약간 바꾸신 다음에 약간 라운드한 느낌으로 다이건널 느낌 섹션으로 잡으신 다음에 엘리베이션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션 할 때 중요한 점은 가이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놓치시게 되면 아무래도 커트가 좀 삐죽삐죽한 느낌, 좀 약간 형태감이 없어 보이게 좀 나오실 수 있어요. 다시 끝라인까지 오셨다고 하면 몸 위치를 한 번 더 바꾸셔서 라인을 약간 둥근다는 느낌으로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 라인감이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대쪽 라인으로 오셔서 라인감을 잡으실 때는 약간 이쪽 라인이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도록 약간 크로스하는 느낌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엘리베이션.
뒷라인을 어느 정도 형태를 맞추셨다고 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어라인을 굉장히 깨끗한 느낌으로 짧게 이쪽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브렛나루가 너무 긴 것 같아요. 디자인 커트를 하실 때 가끔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아, 이거 좀 스타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커트하다 보면. 근데 형태감을 잡으실 때는 밸런스적인 느낌만 잘 잡으시면 거의 한 80%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굴형을 보시고 제일 처음에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커트를 어떻게 자를 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형을 정말 많이 봐요. 얼굴형을 많이 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어느 쪽을 강조를 할 거고 어느 쪽을 조금 더 라인을 없앨 건지에 따라서 형태감을 많이 주거든요. 대체적으로 얼굴형이 좀 동그란 느낌의 고객님이시다 그러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날렵한 느낌의 스타일을 많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얼굴형이 조금 더 형태감이 살아 보일 수 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얼굴이 되게 동그란 형인데 귀엽게 잘라주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님의 고유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형태감을 잡으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동그란 사람한테 동그란 느낌의 디자인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뚱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느낌이 또 영해 보일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태감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커트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디자인 컷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앞머리는 굉장히 짧고 라운드한 느낌으로 저는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무거우신 부위는 중간중간에 라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질감 처리를 넣어주시는 것도 디자인 커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하세요. 디자인 컷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이 감성하고 기술이 같이 이렇게 좀 맞아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너무 기술적으로만 가다 보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있으실 거고 또 너무 감성적으로 가게 되면 고객님들이 손질하시기가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디자인 커트 하실 때 중요한 점을 굳이 말하자면 저는 좀 기술과 감성을 항상 이렇게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머리가 조금 저는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좀 가볍게 연출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자르실 때 이런 데가 있어요. 꼭 그 어떤 한 부분이 좀 무겁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위가 안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숯가위도 많이 씁니다. 그 대신 숯가위를 쓸 때는
저는 끝라인만 쳐요. 끝라인 아니면 아예 두피 라인 이렇게 둘 중간서부터는 숱을 안 치는 것 같아요. 끝 아니면 아예 두피 속 이렇게 중간 라인을 치면 약간 머리가 좀 말렸을 때 지저분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끝 부분 아니면 중간 아예 속머리 이렇게 두 군데만 치고 있습니다. 사이드 부위는 속머리 라인을 거의 안 잘랐잖아요. 안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덮었기 때문에 조금 볼륨감이 더욱더 많이 형성이 되실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 살려보겠습니다. 뒷라인에서도 라인이 약간 저는 디자인 컷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이프 라인. 무거운 부분은 조금 더 질감 처리로 속라인에서 무게감을 조금 빼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합니다. 디자인을 조금씩 보면서 좀 둔탁한 데는 숱을 치고 너무 가벼운 데는 라인을 다시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디자인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느낌의 라인감을 보시면서 이쪽 라인도 다시 한번 라인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조금 더 저는 레이어를 조금만 더 줘볼게요. 지금 이런 코너 라인만 좀 정리하는 쪽으로. 약간 디렉션 할게요. 오늘 포인트는 앞머리 라운드이기 때문에 앞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는 이제 이 머리를 거의 다 잘랐고요. 이제 드라이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 스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언밸런스한 느낌의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형태감을 한번 줘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한쪽은 샤프한 느낌의 레이어드 스타일이고 한쪽은 약간 똑같은 느낌이어도 좀 더 두툼한 느낌의 형태감이 있어서 얼굴형이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느낌의 형태를 한번 줘봤고요. 그리고 앞머리는 약간 이렇게 라운드성이면서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의 형태 라운드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리고 뒷라인 같은 경우에는 속라인을 라인에서 굉장히 레이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윗라인이 형태감이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